그는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김태희씨를 모델로 찍은 광고를 잠정 중단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항의 방문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가 세면 좋을까? 아나다같이 고이따 희망을 못 되네. 의욕도 안 달려고 시각이 되시다. 소원하는 게세요. 아나다같이 인자이세요. 옷것들이 사지 않네. 입방은 고금인난데세요. 이런 가운데 한국인 작가의 위안부 사진전이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일본 우익단체가 찾아와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도쿄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전시회가 열리기 1시간 전, 일본 우익단체 회원 30여 명이 전시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자체가 날조된 사실이라며 당장 전시회를 취소하라고 위협합니다. 최고다시며 가수부지! 죽어라 시비로! 저 사람이 기가 세면 좋을까? 아나다같이 고이따 희망을 못 되네. 의욕도 안 달려고 시각이 되시다. 소원하는 게세요. 아나다같이 인자이세요. 옷것들이 사지 않네. 입방은 고금인난데세요. 죽어라 시비로! 강국진! 죽어라 시비로!